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인균 발효 식초 샵에 나왔습니다. 아침입니다. 지금 이제 출근 시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차들이 한 대 두 대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싶은 식초는 오가피 식초입니다. 이제 가시 오가피 뭐 이러는데 뭐 가시가 나서 가시 오가피인지 어떻게 하는지 하여간 오가피 식초입니다. 이런 시중에서 흔히 이제 구할 수 있죠. 뭐 인터넷에서 이제 오가피 이렇게 하면 그걸 요만하게 이제 잘라가지고도 팔고 또 말란 거 분말로 내가지고도 이제 팔기도 하고 오가피는 어디든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시장 같은 데 가면 약초 파는 그런 가게에서 오가피를 또 구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가피를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거죠. 이제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황세란 유인균입니다. 이제 유인균이라는 거는 유익한 인체균이라는 그런 뜻이죠. 제가 그거 만드는 거 유인균을 가지고 이제 뭐 식초를 만들고 하는 거는 다음에 자 영상을 떠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건 일단 물을 한 잔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이걸 센 거를 이제 식초를 그냥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좀 독하겠죠. 그래서 물을 먼저 준비했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를 뒤에 이제 판매할 때는 이제 요런 식으로 여기다 담는 거죠. 요게 깨끗한 부분만 걸어가지고 이제 여기 담아가지고 식초를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먹어도 되는데 오늘은 요거 지금 잘 익은 거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한 잔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 오가피 식초를 먹고 조금 몸보신을 하려고 합니다. 왜 술 한 잔 먹는데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식초를 먹느냐 이러는데, 이제 오가피가 저는 약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오가피가 간 간 해독인가 뭔가 이래 좋다고 그럽니다. 종편에 이제 그 방송 몇 년 전에 난리가 났죠. 오가피가 어디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래 온데 이제 오가피를 이제 다 심어가지고 지금 오가피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너무 이게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오가피를 드실 수가 있고, 이제 오가피는 이제 잘 모르겠거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오가피 효능 이래가지고 구글 검색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 쳐보면 거기에 이제 오가피에 관해서 막 촥 나오는데, 일단은 간 이렇게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 쪽에 좋은 거 이런 거는 저도 주어드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오가피를 다리가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식초를 만들어서 먹으면 더 몸에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요걸 이제 묻고 일단은 이제 조금 간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저녁에 술을 조금 많이 먹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이거 그때 만들었을 때 제가 아홉 잔을 먹었습니다. 이게 맛있어가지고 홀짝홀짝 먹다가 이제 이 식초 되기 전에 이제 술이 되죠. 오가피 술이 됩니다. 술이 되는데 아홉 잔을 먹으니까 이게 막 체인 거예요. 내가 정신이 없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평소에 이제 제가 체해가지고 일어나면 아무래도 얼굴도 좀 붓고 몸도 그건데 요거 오가피 술 담은 술 가지고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똥말똥합니다. 어제 내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똥말똥한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는 조금 모임이나 이런 데서 과하게 술 먹는, 이제 오늘 아무래도 좀 과하게 마실 것 같아, 한 잔 돌리고 폭탄주 돌리고 이래서 하면 할 것 같아 하면 미리 요걸 딱 한 잔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 같은 거 있죠. 요런 데다가 이제 물하고 적당하게 이제 섞어가지고 그걸 들고 가면서도 이제 좀 묵죠. 그리고 이제 차 안에 넣어놨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또 조금 마시고 하면 아무래도 좋죠. 그리고 이걸 이제
이 식초다 보니까 좀 셉니다. 얼얼하니까. 이걸 뭐 센 거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띵하죠.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타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 정도만 타가지고 일단은 자 조금 맛만 한번 보겠습니다. 맛이 어떤가? 아우, 식초 맛입니다. 굉장히 좀 셉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이제 물에다 요걸 딱 타가지고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예, 아까처럼 세지는 않고 훨씬 더 먹기가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찬물에 타먹던, 요거는 좀 찬물입니다. 찬물에 타먹던, 뜨신 물에 타먹던, 뭐 미지근한 물에 타먹던, 아니면 뭐 오렌지 주스에 타먹던,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타가지고 이제 조금씩 마시면 아무래도 뭐 우리가 막 술을 생짜배기로 막 먹으면서 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오가피 식초를 권했습니다. 자, 요것도 오가피 식초입니다. 자, 요 가격이 4만원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이런 이제 식초들이 천연발효 식초가 집집마다 이제 요런 게 뭐 한 10병이나 20병 정도 이제 딱 놔두고 뭐 오늘은 이제 뭐 술 먹는 날이니까 내가 또 소화가 좀 잘 안 되면 내가 뭐 좀 신경 좀 썼더니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다. 내가 아랫배가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변비가 좀 있다. 뭐 그럴 때는 이제 바나나 식초, 무언 식초, 무언 식초, 무언 식초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식초를 한 20개 정도 딱 놔두고 식구대로 이제 자기 그거 따라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이제 물에 타가지고 드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식초가 4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술도 이 소주만 먹으면 쉽죠. 맥주만 먹으면 닝닝합니다. 근데 소맥 아무래도 좋죠. 그래서 식초도 아무래도 이렇게 좀 칵테일로 해가지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좀 섞으면 이 또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 또 저놈하고 요놈하고 섞어도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식초가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막 먹는데 그게 이제 너무 차가운 그런 이제 성질의 그런 식초면 먹고 그러면 속이 좀 이렇게 너무 우리가 아이스크림도 몇 개 먹으면 속이 차잖아요. 그것처럼 식초도 이제 찬 성질의 그런 식초를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이제 밑에가 좀 냉랭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좀 뜨뜻한, 요게 이제 생강식초죠. 이제 생강식초가 좀 뜨뜻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찬 성질의 그런 식초를 먹을 때는 생강식초를 조금만, 많이 탈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같이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로 희석해서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찬 게 중화가 되면서 이렇게 뭐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건데 이걸 약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거 먹고 뭐 무슨 병이 났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식초 먹고 병 났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병 걸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식초는 음식입니다. 식초는 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죠. 여러분들이 밥도 3일 굶어보십시오. 어질어질하고 뭐 헛게 보이고 귀에 소리도 나고 뭐 기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매일 먹어야지. 삼시세끼 때 매일 먹습니다. 저는 하루 하나 둘 셋 네 번 먹습니다. 네 번 먹어야지 이 덩치가 유지가 되는 거지. 밥 안 먹고 못 살듯이 이왕 우리가 밥만 먹고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술 한잔 먹을 때는 농아피 식초 한잔 먹고 그러고 또 뭐 좀 감기기가 있다 뭐 어쩌다 하면 막 생강식초 좀 먹고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대추식초 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놈 먹고 저놈 먹고 이놈 먹고 이러다 보면 뭐 우리가 밥을 4끼 먹으니까 덩치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도 식초도 요놈 먹다 보면 뭐 아무래도 몸에 나쁠 거는 없죠. 요 정도로 생각하고 식초를 드셔야 되지. 아니 내가 무슨 병 나선다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초를 드시면 지금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한테 여러분들이 뭐 식초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 저 대환영합니다. 저 이거 휴대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에다가 손목시계 두 개까지 해가지고 여섯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하나 두 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름 이제
그, 저, 겨울에는 뭐 옷이 있어가지고 이자 놓고 여기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관없는데,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뭐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뭐 넣으니까 바지가 어떨 때는 훌쩍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휴대폰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제 요 휴대폰에서 전화 오면 여기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 있죠? 이제 그것만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두 대에다가 손목 여기에 왓치 그거 해서 세 대만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여러분 전화를 저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약 내가 무슨 병인데 어떤 식초 먹으면 그 병이 낫느냐 왜 그걸 내한테 물어봅니까? 아, 저 모릅니다. 그거는 의사 아니면 한사한테 와서 물어봐야 되지 그걸 왜 내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 저는 일체 대답을 안 합니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이렇게 구색으로 어떤 식도 어떤 뭐 놔두면 좋으냐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는 이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한 것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식초 장사는 안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여기에 샵에서 계시는 이제 유인균 발효 명장샘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이 샵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한 다섯 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만드는 걸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만들어지고 오가피고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 드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강식초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생지방식초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 꿀식초도 끝내주죠. 그리고 포도식초 이번에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앞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늘 하는 말이 황태란 유인균 가치 판매의 1인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태란 유인균은 꿈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파는 상품은 꿈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이제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자식,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하는 꿈을 파는 게 바로 저희들의 진짜 직업입니다. 황세란 유인균에는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유인균을 사용해서 이렇게 식초도 만들고 또 앞으로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뭐 발효 장아찌류, 뭐 발효 뭐 양념류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요거는 어디가 좋다, 또 어떻게 만들면 좋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들과 같이 함께 이제 오랫동안 함께 좋은 인연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지만 이제 발효신문이라고 되어 있죠. 멘트가 신문 하나 만들었습니다. 발효신문 이거 인터넷 신문이지만 정식 인간 신문입니다. 저는 이제 언론사에 이제 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이 언론이라는 게 뭐 이제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른 건 안 하고 발효만 취재를 할 겁니다. 뭐 정치, 경제, 문화 다 관심 없습니다. 발효하고만 연관된 내용들은 전국 어디가 되었던 뭐 세계 어디가 되었 세계는 아직 좀 그렇고 아직은 당분간은 국내만 하려고 합니다. 세계까지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조금 뭐 아직 거기까지가 안 됩니다. 뭐, 이 언어 문제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내는, 발효하고 관계된 아주 작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 거창하고 큰 거보다는 작은 거,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 트렌드죠. 작은 꿈, 여러분들의 작은 기술, 여러분들의 작은 재주, 여러분들의 작은 소식,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또 제가 못 간다 그러면 다른 또 저희들 발효신문 기자분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취재했대 가지고 뭐 돈 받고 일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돈도 이 신문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돈도 단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광고가 없습니다. 이제 광고를 내긴 내는데 그 최대 광고주가 접니다. 제가 광고를 내고 거기에 이제 신문 운영에 드는 모든 자금을 제가 다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체 그 누구의 광고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취재와 관련돼서 어떤 돈도 받지 않는다. 이게 저희들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단 우리는 파료신문이다 보니까 파료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을 취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뜨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거리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을 불러주십시오. 요 옆에가 이거 제 아마 전화번호일 겁니다. 휴대폰 그건데 여기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하십시오. 이제 문자를 해가지고 뭐 어떤 내용으로 이제 통화를 하고 싶다 이러면 제가 급한 일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를 하더라도 금방적으로 뭐 저한테 이렇게 야단치듯이 그렇게 문자하고 그러면 그거 다 안 합니다. 확 그냥 치아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예의 같은 거는 갖춰가지고 말 좀 해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꼭 한 두세 명 사람 속을 디비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불쾌합니다. 제가 뭐 뭔 지원 제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듣기 싫은 소리까지 듣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도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리고 전화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저 얼마든지 받습니다. 하루에 평균 제가 한 50통 정도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을 때 못 들 때 세일을 받습니다.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세일 보니까 한 200통까지 제가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받아지 않고 저 합니다. 근데 아주 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저 경상도 남자입니다. 누가 뭐 기분 나쁘게 하면 저도 짜증납니다. 예, 그래서 그 저 문자 같은 것도 불쾌하게 이렇게 막 하지 마십시오. 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대대대대 해가지고 알려달라고 왜 내가 알려줘야 됩니까? 그런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게 있죠. 기본적인 예의 이런 것만 갖춘다 그러면 저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여러분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따다다닥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어제도 그런 전화를 저는 한 통 받았죠. 지금도 짜증이 납니다. 근데 일단은 어가피 식초를 한 잔 먹으니까 아니 그냥 짜증이 좀 수그러지는 것 같아요. 한 잔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어가피 맛도 좀 납니다. 뒤끝에 약간 향이. 그러니까 요거 농도를 좀 진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나는 좀 진하게 먹을래. 많이 부으면 됩니다. 난 연하게 먹을래. 조금만 부으면 됩니다. 나는 요놈이랑 저놈이랑 같이 먹을래. 그냥 같이 섞으면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자, 오늘 오가피 식초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